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일산에 사는 네. 한적화라고 합니다. 아, 한적화요? 네. 한적화 이름이 되게 벼로가 되게 특이하신데 네. 그게 어떤 의미죠? 부적을 네. 써서 액자에다 넣은 건데요. 부적을요? 네. 대한민국 할 때 한자하고 네. 부적할 때 저걸 써서 한적화라고 네. 하는데요. 네. 그럼 끝에는 꽃화자인가요? 그렇죠. 꽃화자. 아, 예. 네. 이게 아트플라워거든요. 쉽게 네. 말해서 아트플라워. 아, 네. 선생님이 아트플라워, 네, 그 플라우리스트? 폴로리스트. 아, 예, 예. 90년도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다는 네, 말씀을 네. 제가 네, 전해 들었었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렇게 그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신이 내려서 아. 예,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네. 그 뒤로도 혼자서 그 꽃을 놓지를 못해서 여기 부처님한테 법당에도 꽃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꽃을 제가 많이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이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 한 예술 작품이 생각이 나서 아. 예, 다시 하게 됐는데요. 네. 이 꽃만 갖다가 넣는 게 아니라 네. 이 주술적인 그런 기운과 힘을 네. 실어가지고 네. 또 신령님의 그 위대하신 힘을 실어서 예, 그 부적을 넣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가정집이나 뭐 이런 데서 걸어놓으시면 네. 굉장히 그 나쁜 애군 네. 집안에 있는 부정을 다 몰아내고 네. 나쁜 애걸 몰아내서 네. 재수도 있고 검전운도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선생님 근데 그 왜 집안에 조화나 이렇게 꽃 뭐 나무 이런 걸 많이 갖다 놓으면 네. 안 좋은 잡기들이 붙어서 집안이 더 항상 망한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네. 거예요. 네. 원래 옛날에 인도에서 네. 불교가 들어올 때 네. 공양화라고 있었어요. 공양화. 예,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들에서 핀 꽃들을 네. 갖다가 공양화 부처님 앞에 정석 예, 공양화라고 해서 바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절에나 어디 이런 데 가면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꽃들을 많이 이렇게 놓잖아요. 네. 그게 귀신이 붙는 게 아니라 네. 그 부처님 앞에 공양을 하는 거거든. 아, 꽃도. 근데 네. 일반인들이 뭐 뭣도 모르고 보살님들이 뭐 이렇게 집에 갖다 놓으면 좋아 갖다 놓으면 뭐 귀신이 안 온다 그러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네. 그것도 제가 만드는 꽃은 네. 이 주술적인 그런 게 기도와 네. 그 부적의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물리칠 수가 있고 아.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좋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은 예, 작품이기 때문에 예, 예. 부적 쓸 때도 그 사람의 그 정성과 모든 그 실력을 실어서 부적을 쓰잖아요. 네네. 그럼 부적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갖고 1년 동안 네. 정월달에는 1년 동안 잴 수 있으라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다들. 네.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걸어놓으면 네. 정월달이나 뭐 이럴 때 걸어놓으면 굉장히 네. 좋죠. 네. 모든 애군 다 소멸하고 네. 예, 잴 수 있게 하고 네. 집안에 평화를 주죠 이거는. 네. 지금 뭐 저기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네. 나중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작품이 네. 되게 멋있고 네. 되게 품위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 황금 수표가 예. 1조짜리 수표가 붙어있네요. 예. 1조 있어요. 그건 돈이 대박나라고 네. 예. 붙여놓은 건데 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네. 이거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네. 주술적인 그게 들어가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재수 있으라고 붙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부적의 힘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합해져서 네. 아마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집에 갖다 놓으면 화려도 화려하고 이쁘기도 하지만 네. 그 모든 애군 물리치고 네. 잴 수 있고 네. 집안에 싸움이 안 나고 동토도 네. 잡아주고요. 부정한 네. 일도 잡아주고 네. 잴 수 있게 하는 그런 꽃입니다. 아, 다양한 기운이 섞여있는 예, 예, 부적이네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신령님한테 빌고 네. 저는 신령님 우때부터 신령님을 모시던 저희 부모님 때부터 네. 이런 액자를 만들었고요. 네. 그 옛날에는 임금님한테 또 이런 꽃이 지금은 조화로 됐지만 그때는 운명천에다가 네. 그 명주천, 명주천 비단천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네.
염색을 해서 만들어서 일일이 만들어서 그 궁예도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런 꽃인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네. 그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게 내려오다 내려오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 내력으로 계속 하다가 제가 신을 모시면서 더 네. 아, 그러시면 신을 받게 되시면서 그런 활동은 이제 그때부터 접었고, 접으신 거예요? 예, 아, 아트플라워, 그건, 아트플라워. 예, 폴로리스트는 접고요. 네. 그 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령님하고 같이 계시다 보니까 신령님이 또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꽃을 더 애착이 가서 꽃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연구한 거죠. 아무도 하지는 않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도 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예. 와서 네. 처음 뵙지만 진짜 여기저기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많이 걸어두셨는데 네. 아, 되게 멋있어요, 선생님 아, 진짜. 예, 그러세요. 네, 멋있고 뭔가 신성한 기운도 네. 느껴지고요. 기운이 좋은 거죠. 이거는 집안에 갖다 놓으면 좋은 기운이 발산을 합니다. 네, 영업장 같은 데 갔다 놓으면 어떨까요? 영업장 같은 데도 좋은 길, 거기 그 영업장 안에도 나쁜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싹 몰아내고, 그러니까 부정한 일다 부정 소멸이 되고, 검전으로 잴수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기도 하고, 예. 맞아요, 그것도. 선생님. 그 영업장에는 원래 그 처음 뭐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니까, 네네. 그 물론 그좀안 좋은 기운도 예, 그 나도 부정한 모르게 일이 들어올 수 많이 있는 들어오죠. 예, 거잖아요. 부정이. 아, 부정이 많이 탈수 그런 걸 있는데, 막아줄 수 부정 있는. 다 소멸하고요. 잴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누가 그시는 분은 갖다 놓고 실제로 실험을 하시면 돼요. 아, 예, 있는 거, 없는 거. 예. 실험해보시고 효과 없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반납하면 되나요? 예. 그러세요. 예. 진짜로 이거는 그냥 꽃이 아니고 주술적인 꽃이니까 신령님의 기운을 받고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뭐 굿을 한번 하는 것처럼 그런 구슬 한번 하는 것처럼요? 네, 기운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꽃이 아니고요. 이거를 흉내내서 누가 아무나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선생님, 이거는 뭐 구입하고 싶다고 막 그냥 와서 막 사갈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부적을 팔 수도 있잖아요. 부적을 보살님들한테 그의 애군을 맞으려고 정월달에 많이 하거든요. 신청을 하시고 하는데, 그 부적도 제가 많이 써서 드려봤어요. 예, 그런 것도 기운이 좋고요. 그 이거는 부적 힘과 꽃의 그 화려함이기 때문에 그 나쁜 애군을 더 많이 막아내는 거죠. 그걸 잴수 있고, 예. 시청자분들 뭐 관심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전화 한 번씩 드려서 문의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 부적을 쓰시는 솜씨도 대단하시네요. 뭐 실제로 다 쓰신 거잖아요. 네. 와. 부적은 오래전부터 썼어요. 진작부터. 제가 신을 받고 바로 부적을 썼어요. 부적의 힘도 많이, 손님들 중에 부적의 힘도 많이 느껴서 부적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런 붓글씨도 되게 능통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도 되게 멋있고. 그림은 뭐, 아니, 이제 작품은 할수 있는데요. 아, 선생님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한번 구경하러 여기 일산에 한적화 선생님한테 한번 방문하셔서 누가 보시면 좋을 것 정월달에 같습니다. 빨리빨리 가져가시면 아마 대박이 나실 거예요, 정말로. 예, 진짜예요. 이런 게 없고 처음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진짜 좋을 거예요, 기운이. 예. 그 사업장 같은 데 걸어두시면 굉장히 재수 있고 1년 한해 잘 되게 보급 검전으로 굉장히 재수 있을 것 오늘 선생님 덕분에 아주 귀한 작품, 같아요. 네.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점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그 2020년이잖아요. 경자년에 운이 어떨지 그 다시 한번 제가 찾아뵙고 요청 드릴게요.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